9번에 1번. 자, 몇 번 틀렸습니까? 2번. 2번 봅니다. 2번에 2번 봐봐. 잘못됐다? 지윤아? 어떻게 잘못됐냐? 게팅 안 돼. T를 두 번. T 두 번 써요. 또? 8번. 8번에 보시면, 자,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동명사 위치 시작. 주목보. 전치사 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보기에 인 동그라미. 인 뒤에 ing 찡. 얘들아, 전치사 아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인. 온. 앳. 오브. 위드. 맞지?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전뒤동 써보세요. 전치사 뒤 동명사. 전뒤동. 전치사 뒤 동명사. 전뒤동. 자, 이거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전뒤동 빨리 찾아요. 전치사 뒤 동명사 빨리 찾아. 몇 번? 2. 몇 번? 4번. 4번 봐봐. 4번 오브 동그라미. 오브 뒤에 아예 있었지. 2, 7 뒤에는 부어. 알았지? 5번 봐봐. 4 보이니? 네. 뭐야 이거? 전치사. 전치사 뒤잖아. 맞니? 그럼 질문. 주어 1번은 몇, 어느 자리입니까? 동명사가. 목적어고. 소영이 2번은? 문제 너무 잘하네. 주어가 어딘지 확실히 알겠지. 세윤이 3번. 유빈이 3번. 보호. 보호자리입니다. 비동사 뒤 보호자리. 유빈이가 맞췄어. 또 몇 번? 7번. 7번 봅니다. 어, 낯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거, 얘들아. 들지, 잡아. 그녀는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 습관이잖아. 들지 않는 습관. 어? 그러니까 not going to bed 되겠지. 오케이? Not going to bed.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오케이? 네. 얘들아, 수영하다 이거 시작. 스위밍. 아, 수영하는 컷. 미안. 수영하는 컷. 스위밍. 수영하지 않는 것. Not swimming. 공부하지 않는 것. Not studying. 잠에 들지 않는 것. Not sleeping. Not sleeping. 그렇지. 그래서 어, not을 붙이고 싶으면 고 앞에, ing 앞에 붙이면 돼. 오케이, 이제 투부정사 해볼게. 수영하지 않는 것. To swim. Not to swim. Not to swim. 공부하지 않는 것. Not to study. 이해됐어? Not to study, not swimming. 됐지? 이거 한번 적어볼게. 보시면 세 번째. 어, swimming이 있잖아. 동명사가 있잖아. 동명사 앞에. 자, 앞에. 이렇게 앞에 not을 붙이잖아. 그럼 이게 뭐다? 뭐뭐 하지? 대답. 안는 겉이지. 혹은 뭐뭐 하지 않기. 오케이? 투부정사 뒤에는 앞에다 뭐 붙여야 돼? 나쓰잖아? 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지 않기. 오케이? 그런데 나 한번 물어볼게. 투부정사가 부사절법 해서 어떡하니? 투부정사 부사절법 해서 뭐뭐 위에서잖아. 아니, 몰라. 아, 투 스터디. 무슨 뜻이야? 공부하기 위해서. 나 투 스터디 뭐니? 그렇지, 공부하지 않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나, 네. I study a lot. 해서, I study a lot.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라는 거야? 알았지? 아. 다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시작. I study a lot.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Not to not to fail. Not to fail. Fail, fail, fail 알잖아. 오케이? 그다음 몇 번? 없어?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 드릴게. 숙제는 별거 없어. 숙제 별거 없고 102쪽부터 104까지 104 이거 풍경사다. 네. 오케이? 102부터 104까지 해석해. 해석하고 다시 풀어. 오케이? 네. 해석하고 다시 풀기. 네.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월말평가다. 네.
네. 오케이, 리스닝이 어디니? 그 11 디테이션. 그 다음 박수노트 해주시고. 저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수영아.